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주목해볼 종목은 LS일렉트릭, 일진전기, CS윈드, 두산입니다. 전력 쪽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핫하기도 합니다. 이 전력 쪽을 계속해서 보시는 이유, 그리고 이 안에서 투자 포인트들 함께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리게 될 종목은 구체적으로는 LS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CS윈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전력 쪽이 최근에 굉장히 핫하다는 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핫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그 섹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성장을 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뭐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 미국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가장 중심이라고 한다. 중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미국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지형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용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지역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미국 그 북부 버지니아에 이제 대부분들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제 한 2, 3년 전부터 해서 북부에서 남부로 이제 데이터 센터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버지니아가 압도적으로 용량 기준으로 높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이 몰려있던 데이터 센터에서 남부를 거기서 벗어나서 남부를 중심으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북부는 과밀인 거죠. 과밀이기 때문에 남부로 새로 넓은 지역에서 새롭게 데이터 센터를 건설함으로써 데이터 센터 자체의 캐파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죠. 구글 같은 경우가 지난해 9월, 작년 9월에 애리조나주에 6억 달러를 투입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1월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인 AWS 같은 경우가 미시시피주에 이제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두 곳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남부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아무래도 생활비 자체가 좀 저렴하다는 점, 또 세제 혜택이 있다는 점, 노조 영향력도 좀 낮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저희가 볼 것은 왜 굳이 남부냐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캐파 자체가 좀 넓어지고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핵심은 이거죠. 전력 시스템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 전력 시스템이 이제 동부나 서부, 텍사스를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고 지역별로 독립된 회사들이 존재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전력 확충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를 늘어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게 됐죠.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전력을 생산한 이후에 그것을 이제 만든다고 끝이 아니죠. 만든 것을 가져가는 데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력은 지금 제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말씀만 계속 드렸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이제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가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전기차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뭐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충전이 되겠죠. 결국은 이제 충전소라는 것들이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경우에 전기차 보급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유추를 해보았을 때 앞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충전소만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기가 충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전기를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뭐 전선 관련주라는 전선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이 결국은 전력 관련주인 이유는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미국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볼 때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전력망에 대한 수요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겁니다. 결국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뭐 전기를 전력을 이제 필요로 하는 곳들은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공급원이 필요한데요. 뭐 대표적으로 풍력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력기기, 뭐 ESS 저장 장치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풍력이나 원전 같은 경우에 발전 설비 용량 확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뭐 ESS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시에 유사시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시에 전기를 꺼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요. 뭐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이제 1분기에 영업이익이 75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작년 3분기, 2023년 3분기, 4분기 두 분기 연속으로 어닝 쇼크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악재가 있었고 어닝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어닝 쇼크라는 것은 기대치에 비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닝 쇼크가 나왔을 경우 주가의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그런 악재가 다 노출됐다. 과도한 조정이 이제 끝이 나고 정상화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수주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고성장이 나왔었고요. 2023년도에는 뭐 숨고르기, 뭐 잔잔한 수준의 수주가 있었다라고 하면 2024년 올해 연초부터 대형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1월에만 그 대형 수주와 관련된 공시 합산액이 한 2355억 정도 나왔거든요. 결국 올해 이제 수주 자체가 목표치도 높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수주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미 시장의 그 대형 생산 거점을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현지 미국에 있는 북미에 있는 로컬 업체로 직수입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었는데 1월에 이제 북미에 있는 로컬 업체로부터 이제 300억 정도 고압 변압기를 수주를 획득을 했거든요. 이제 결국에 이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생산 거점이 없다라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을 극복하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있었다는데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CS윈드입니다. CS윈드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가 육상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풍력 전반적인 풍력의 이제 수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풍력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수록 수혜를 보게 될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힘을 못 썼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무시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신규 투자를 보통 사업을 하는 사업자 본인의 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이게 자금 조달이죠. 제가 무슨 개인으로 지금 대출이겠죠. 이제 대출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하기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있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레벨업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외형 성장 자체가 가속화되는 것은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종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먼 이제 관점
먼 쪽으로 시선을 두고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4년 올해 연간 수주 목표가 14억 달러인데요. 2월 말 기준으로 지난달 말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달러를 상회하는 이제 수주가 지금 받아진 상태입니다. 거의 지금 30% 달성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습니다라고 하면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수주에 대한 부분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CS윈드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